40분 기준 7만원. 자, 이게 뭔가요? 네, 드디어 지게차 요금이 2022년부터 1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갑자기 요즘 요소수 값도 많이 뛰었고, 또 야, 경유값도 오늘은 올랐고, 이제 지게차 요금이 너무 비싸. 모든 그래서 이제 지게차 요금을 제가 것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교체? 이제 신차도 새로 교체하려고. 오르기로 되어 있죠. 새마지 신차 값도 많이 오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저희 장비가 다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쩔 수 있습니다. 없이 요금이 올랐습니다. 자, 총 6만 원. 제가 지금 그 스티커 붙이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떼어야죠. 띄기 위해서 스크래퍼라고 스티커 제거하는 게 있죠? 요걸로 일단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잘 제거가 안 되네요. 몇번 긁어보다가, 자, 열심히 긁고 있는데, 아, 이게 또 생각보다 또잘안 긁혀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덧방을 쳐버리죠? 요 스티커가 개인적으로 맞추려면은, 자, 예전엔 6만원이었고 지금 7만원이죠. 이게 개인적으로 맞추려면 꽤 비쌉니다. 그 저희가 우리는 그냥 단체로 맞췄습니다. 이거를 단체로 맞춰갖고 우리 지역은 전부 배부가 끝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포를 했는데 빠진 곳도 있거든요. 빠진 곳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택배 착불로 붙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거 붙이자마자 벌써 스티커 값 뽑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허전하죠. 자, 누가 이쪽으로 그래서 저도 하겠습니다. 바로 붙였죠. 자, 저쪽에 이제 문을 닫고 자, 문을 양쪽 다 닫고 하나 더 붙이고, 붙이도록 여기다가 이제 한장 하겠습니다. 더 붙일 대기 거예요. 주세요. 지금 문을 닫았을 때도 40분 기준 7만 원이라는 거를 보여드려야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입니다. 요건 이제 고향 파주시 지게차라는 걸 제가 또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스티커인데, 이것도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럼 이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붙이고 이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장비값도 올랐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